제작진은 진화의 신비를 밝혀줄 또 다른 생명체를 찾아 나섰다. 마다가스카르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톨리아라. 이것은 오래전부터 어업으로 유명한 도시다. 아직도 조그마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이곳 사람들은 바다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고기만을 잡는다. 잡힌 물고기는 주로 열대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주류를 이룬다. 올해 초 이곳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다. 톨리아라 앞바다에서 15년째 어업을 한 세릴 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다에 뿌려놓은 그물을 힘겹게 건져 올리자 배 눈앞에 이상한 물고기가 나타났다. 당시 잡힌 물고기는 현재 한 개인이 사서 창고에 보관 중이다. 물고기는 1.5m 길이로 꽤 큰 편이다. 지느러미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이 물고기는 다름 아닌 살아있는 화석 물고기로 불리는 실러켄스다. 실러켄스는 그동안 화석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됐다. 실러켄스는 육상생활에 적응한 양서류의 전단계로 다리처럼 생긴 앞지느러미와 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레를 갖고 있다. 학자들은 실러켄스를 통해 어떻게 바다 생물들이 육상생활로 옮겨왔는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진화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실러켄스는 1938년 남아공에서 그 존재가 처음 학계에 보고됐다. 그 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여 마리만 확인됐을 정도로 아주 귀한 물고기다. There was a fish that had diversified greatly across the planet by 200 million years ago, then believed to have gone extinct, say between 65 and 70 million years ago, and then once caught. So it's in an evolutionary sense of it's like finding a living dinosaur. 제작진은 취재 중 잡힌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된 또 다른 실러켄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보관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그냥 건조시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실러켄스 본래의 형태는 잘 유지되어 있다.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러켄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현재도 대부분의 실러켄스는 마다가스카르 섬 주변 해역에서 발견되고 있다.